영화 모가디슈의 실제 주인공인 전직 소말리아 대사 강신성 씨는 자신의 소말리아 내전 탈출 경험을 2006년에 소설로 출간한 적이 있습니다. 말이 소설이지 사실상 논픽션에 가까운 구성의 책인데요. 이 책의 내용을 바탕으로 모가디슈에서 다 묘사되지 않은 소말리아에서 벌어진 남북 외교전의 실제 뒷이야기, 그리고 동반 탈출 과정의 차이점을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포일러가 될 수 있는 내용이 있으니 주의해주세요. 영화에서는 대한민국 정부가 UN 가입을 위한 소말리아 표를 얻는 것을 주 목적으로 외교전을 펼치는 것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UN 가입 말고도 또 다른 지정학적 배경도 있었습니다. 1980년대 미국과 소련 사이에 냉전이 아직 한창일 때 소련의 함대는 남예멘의 아덴항까지 진출해 있었습니다. 수에즈 운하로 들어가는 홍해의 북측 입구를 소련이 딱 지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에 대응해서 미국은 그 건너편에 있는 소말리아의 베르베라 항구를 군사기지로 개발해서 소련의 남진을 막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미국으로서는 소말리아 정부와 우호적인 관계를 맺는 것이 반드시 필요했고, 우방국들에게도 소말리아 외교에 동참할 것을 권유했습니다. 1987년 한국이 소말리아에 공관을 설치한 데에는 이러한 미국의 입김도 작용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한국 외교부는 소말리아에서 투자 대비 얻을 게 별로 없다고 생각해서 크게 의미를 두지 않았는데요. 그래서 한 대사는 자신의 공관의 가치를 인정받기 위해서 한국 기업이 진출할 수 있는 개발 프로젝트를 열심히 찾아다녔다고 합니다. 승진! 북한은 그보다 20년 전인 1966년에 이미 공관을 개설하고 있었습니다. 1969년에 쿠데타로 집권한 독재자 시아드 바레 대통령이 공산주의자였기 때문에 소말리아는 초기에 소련 중국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했고 자연스럽게 북한과도 가까워지게 되었습니다. 한때는 모가디슈 거리에 김일성 동상이 세워지고 주체사상 학습 도서관이 생길 정도였죠. 그런데 1977년 바레 정권은 바로 옆에 나라 에티오피아에 소말리인들이 많이 살고 있는 지역인 오가덴 지역을 빼앗기 위한 전쟁, 오가덴 전쟁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때 소련은 두 나라 중 에티오피아의 손을 들어주었고 소말리아는 전쟁에서 처참하게 패배하게 되는데요. 이때부터 바레 정권은 소련의 등을 돌리게 되고 친미, 친서방 기조로 돌아서게 되었습니다. 한국은 이렇게 유리해진 상황에서 1987년 소말리아에 공관을 설치했고 스텔라 승용차 40대와 부품, 각종 기자재 제공, OECD 자금 공여, 기술 연수생 초청 등 다양한 경제 원조를 제공했습니다. 한국의 이러한 경제 원조는 북한의 배고픈 사상적 지원을 곧 압도하게 되었습니다. 영화에서는 한 대사가 대통령과 접견하지 못한 것으로 나오지만 실제로는 88 올림픽 비디오를 보여주겠다는 제의로 대통령과 접견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소말리아는 위성방송을 수신할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대통령도 올림픽을 영상으로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장관과 고위공직자들이 모인 가운데 올림픽 상영회가 열렸고 바레 대통령은 한국의 발전상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면서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한편 소말리아에서 오랫동안 터를 잡고 있던 북한 측은 외교적으로 한국에 자꾸만 밀리는 처지가 되니 심기가 편치 않아 보였습니다. 한 대사는 외교관 모임에서 북한의 장대사가 눈에 띄면 매번 다가가서 인사하고는 했는데요. 장대사는 인사를 받지 않고 차갑게 무시하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장대사 부인은 그렇게 무시만 하는 게 조금은 미안했던지 그의 말에 맞장구를 치기도 했고 나중에는 장대사도 한 대사 부인에게 먼저 말을 걸어오기도 했습니다. 한 대사와 장대사도 그렇게 조금은 누그러져서 서로 잡지나 신문을 주고받기도 하게 되었죠. 하지만 이 장대사는 탈출국이 벌어지기 직전에 북한으로 돌아가고 새로운 김대사가 부임했기 때문에 탈출국을 함께하게 된 북한 대사는 한 대사도 처음 만나보는 사람이었습니다. 일부 기사에서 탈출하기 전에 남북대사가 만나본 적이 한 번도 없었다는 얘기는 아마도 이렇게 북한 대사가 교체된 사정이 와전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한국에 노골적으로 적대감을 드러내는 사람도 있었는데요. 국가보위부에서 파견한 김참사관이었습니다. 국가보위부는 북한의 비밀경찰, 사상경찰이죠. 김참사관은 평양에 방문한 임수경 학생을 왜 잡아넣었냐든가, 남북한 유엔 동시 가입은 분단을 고착시키는 일이라든가 등등 여러가지 이슈로 따지면서 시비를 걸어왔고 한국의 김참사관과 말다툼을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한 대사한테도 당신이 뭔 놈의 대사냐고 막말을 해서 한 대사도 화가 나서 고성을 지른 적도 있었죠. 김참사관은 이뿐만 아니라 한국 대사관의 소말리아인 직원으로부터 정보를 캐내다가 들킨 적도 있었습니다.
소말리아에서의 남북 외교전은 여러모로 한국 쪽이 유리했던 분위기였지만 그게 반전되는 일이 생겼습니다. 점점 힘이 강해지는 반군 세력들 때문이었죠. 반군이 북한제 무기를 사용하더라는 소문이 영화처럼 실제로 돌고 있었고 한 대사는 외무부 장관에게 이 이야기를 꺼내면서 이간질을 시도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소말리아 정부는 이 북한제 무기 문제에 크게 개의치 않았습니다. 소련의 지원을 받는 에티오피아를 통해서 북한제 무기가 흘러 들어오는 것 정도는 그럴 수도 있다는 반응이었죠. 그보다 소말리아 정부에게 진짜 절실했던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반군 세력을 제압하기 위한 발빠른 군사 원조였죠. 그래서 무기를 직접 제공해 줄 수 있는 북한에 다시 마음이 끌리게 된 것인데요. 때마침 북한 외교부 부부장이 이끄는 사절단이 소말리아를 방문했고 이들은 무기 제공과 이전에 지어준 탄약공장 복구 등 여러가지 군사 원조 문제를 협의했다고 합니다. 한 대사에게는 낭패스러운 일이었는데요. 뭐 어차피 내전으로 인해 모두 물거품이 될 일들이었죠. 1990년 7월 16일 예배보던 회교도 신도들이 바레 대통령의 하야를 외치며 대규모 데모에 나서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때 정부군의 발포로 300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죽고 반체제 인사 수십 명이 마구잡이로 처형당하게 되는데요. 이 때문에 소말리아 사람들의 정부에 대한 분노는 하늘을 찌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990년 7월 22일 그동안 베일에 가려있던 USC 반군 지도자 무하마드 파라 아이디드가 모습을 드러내었고 그는 바레 정권과 교류하는 모든 외국인들에게 공식적으로 경고 메시지를 보내게 됩니다. 이 사람이 3년 후 블랙호크 다운 영화에서 미국이 잡으려고 한다라는 바로 그 아이디드죠. 이때쯤에서 모가디슈에서는 정부청사와 외국 공관에 대한 테러가 빈발하면서 치안이 급격하게 나빠지게 되는데요. 이에 한 대사는 외무부 장관에게 보호를 요청했고 한국 관저는 무장경찰 2명의 보호를 받게 됩니다. 이들은 맨 마지막 이탈리아 대사관에 갈 때도 동행하면서 한 대사 일행을 끝까지 지켜주게 되는데요. 현지인들과의 관계가 좋았던 한 대사 일행은 영화와는 달리 소말리아 경찰들의 도움을 어렵지 않게 받을 수 있었습니다. 1990년 12월 30일 아이디드가 이끄는 USC 반군이 드디어 모가디슈로 진입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아수라장이 펼쳐지게 되는데요. 한 대사 측에는 교민가족 3명을 포함해서 7명이 관저에 남아있었고 북측에는 새로 부임한 김대사 가족 포함해서 14명이 있었습니다. 전투는 대통령궁인 빌라 소말리아 부근에서 가장 치열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경찰과 군인들이 전투에 동원이 되었으니 다른 지역은 자연히 치안 부재 상태가 되었고 무장 강도들이 길거리에서 차를 빼앗거나 부유층과 외국인 거주지를 터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하지만 한 대사는 무장경찰 2명에 더해서 친하게 지내던 공항수비대장한테도 돈을 주고 부탁을 해서 모두 6명의 무장경찰이 관저를 보호하게 됩니다. 하지만 북한은 보안상의 이유로 자체 경비만을 고집했고 그러다 무장 강도들에게 8번이나 털리게 되었죠. 그나마 소말리아어에 능숙한 서기관이 있어서 큰일을 당하는 건 간신히 면했지만 더 이상 내줄 게 없어져서 목숨이 위태로울 수 있기 때문에 이들은 모두 공항으로 피신하게 됩니다. 한 대사 관저가 보호를 받기는 했지만 그 때문에 안 좋았던 점도 있었습니다. 경찰들과 함께 관저를 지키고 있다가 미국 대사관을 통해 탈출할 기회를 놓치게 된 것이었죠. 1월 6일 한 대사는 미국 대사관 사람들을 태우고 철수하는 군용 헬기들을 보고 자기도 관저를 포기하고 탈출을 결심하게 됩니다. 공항은 한 대사 관저에서 1km 정도 떨어진 가까운 곳에 있었습니다. 전략의 요충지인 국제공항은 언제라도 전장이 될 수 있었기 때문에 공항에서 대기하고 있는 것은 위험했고 그래서 구조기가 온다는 시간대마다 공항으로 달려나가서 탑승을 시도했는데요. 예정 시간이 자꾸 어긋나면서 구조기를 놓치는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그러다 공항으로 도망쳐 나온 북한 김대사 일행과 루마니아 대사 대리를 만나게 되는데요. 한 대사는 북측 부인과 아이들이 함께 위험한 공항에 머물러 있는 것이 딱하게 생각이 되었고 모두를 관저에 오도록 얘기를 해서 함께 지내게 됩니다. 북측 사람들은 고마움을 표시하기는 했지만 남측과 함께 있는 것이 불편한지 관저에서 말이 거의 없었습니다. 한 대사는 발전기를 켜고 아이들에게 만화영화 비디오를 틀어주면서 보게 했고 아이들은 곧 계단에서 미끄럼을 타면서 천진하게 놀게 되었습니다. 북쪽 부인들은 챙겨온 푸성기를 다듬으며 열무 김치를 준비했죠. 구조기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은 이제 이탈리아 대사관밖에 없었는데요. 이탈리아 대사관은 대통령궁 근처에 있었기 때문에 전투가 가장 치열하게 벌어지는 곳에 있었습니다. 마당발 한 대사는 또 친하게 지내던 대통령 친인척에게 부탁을 해서 호의를 부탁하게 되고
그가 보내준 경비병들이 워키토키로 정보군과 연락하면서 안전한 길을 가이드해 주었습니다. 무사히 이탈리아 대사관에 도착한 한대사는 북측까지 태우기에는 좌석이 부족하다는 말을 먼저 들었지만 한대사는 북측 사람들이 못 가면 자기도 관저에 머물 수밖에 없다면서 재차 부탁을 했고 이에 이탈리아 대사가 어렵게 힘을 써서 이탈리아 정부가 추가 구조기를 보내주게 됩니다. 다시 관저로 돌아온 한대사는 오후 3시 이슬람 예배 타임에 맞춰서 차량 4대에 모두를 태우고 떠날 채비를 하게 되는데요. 이때 낭패가 발생하게 됩니다. 아침에 이탈리아 대사관에 함께 갔던 교민이 길이 별로 위험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워키토키를 가진 경비병들을 그냥 돌려보낸 것이었습니다. 때마침 이슬람 오후 예배가 시작이 되었고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할 수가 없게 된 남북대사 일행은 이탈리아 대사관을 향해 출발하게 됩니다. 이들은 이탈리아 대사관 근처에 왔을 때 잠복해 있던 정보군의 5인 사격을 받게 되는데요. 여기서 세 번째 차를 운전하던 북한의 박서기관이 심장에 총을 맞게 됩니다. 박서기관은 총에 맞은 상태에서도 운전을 계속해서 300m 정도를 더 달려갔고 덕분에 뒤에 차량도 모두 대사관 후문 가까이에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이때 총격전의 치열함이 어느 정도였냐 하면 박서기관의 차에 맞은 총알 자국이 3개 있었다고 합니다. 물론 영화 같은 추격전도 없었죠. 남북측은 구조기를 기다리며 이탈리아 대사관에서 이틀 밤을 같이 보내게 됩니다. 가장 위험한 고비를 넘어서 그런지 북측도 한결 긴장을 푼 상태에서 조금 더 편하게 고향 얘기 등을 나눌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틀 후 모두는 이탈리아 구조기를 타고 케냐에 도착하게 되는데요. 한국 대사관의 연락을 받은 몬바사 교민이 버스를 몰고 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남북한 모두 묵을 호텔을 잡아놓았다고 했지만 북한의 김대사는 호텔에 가는 것을 극구 사양했습니다. 헤어지기 전에 양쪽 사람들은 서로 악수하고 껴안으며 감사와 작별의 인사를 나누었고 부임 기간 내내 한대사의 속을 긁었던 보위부의 김참사관도 연신 큰 소리로 감사합니다를 반복하면서 뒤끝없이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북한 사람들과 헤어진 후 김참사관은 한대사에게 호텔에 가자고 너무 강요하지 않은 것은 잘한 일이라면서 그랬다면 아마 우리를 오해했을 거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상이 이 탈출이라는 책에 기록된 강신성 전 소말리아 대사의 실제 이야기였습니다. 영화가 원래는 없었던 극적인 상황을 많이 창작해 넣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물론 현실 그대로 영화를 만들었다면 재미가 많이 떨어졌겠죠. 그래도 강대사의 경험담을 직접 읽어보니 뭔가 현실이 영화보다 훨씬 더 인간적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